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자주 이용하는 코스트코 매장의 제휴 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코스트코에 한 달에 세번 정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비용은 한달 비용은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저처럼 코스트코를 이용하시는 회원이시라면 5월 24일부터 코스트코에서 결제를 할 때는 삼성카드가 아닌 현대카드로 결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18년 동안 코스트코와 독점 계약을 맺어온 삼성카드는 5월 23일까지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현대카드가 5월 24일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코스트코와 전용 카드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코스트코는 단 하나의 카드사하고만 전용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트코 회원은 전국에 19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90만 명 회원이 모두 현대카드로 바꿔야 하니까 카드 업계에 지각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5월 24일부터 코스트코를 이용을 할 때는 현금을 사용하던가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현대카드가 있으셨다면 그것을 사용해도 되고요. 저처럼 현대카드가 없는 사람은 코스트코 이용을 위한 현대카드 하나 발급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럼 어떤 현대카드를 발급받으면 좋을까요? 제가 선택한 코스트코 결제를 위한 현대카드는 바로 코스트코 리워드 현대카드입니다. 그러면 코스트코 리워드 현대카드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어디서든 쓸 때마다 코스트코 포인트를 적립받는 카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스트코 리워드 포인트 1%에서 3% 적립을 해줍니다. 당월 이용 실적에 따라서, 이용 금액에 따라서 1%에서 3% 적립을 해주고 있는데요. 코스트코 매장이나 또는 온라인몰에서 결제를 하면 코스트코 리워드 적립이 됩니다. 당월 이용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3% 적립을 해주고요. 50만 원 미만이면 1% 적립을 해줍니다. 코스트코 리워드 현대카드는 코스트코 매장에서만 포인트 적립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타벅스나 폴바셋, 그 다음에 이디야, 파리바게트, 그 다음에 뚜레쥬르, 파리크라상 등 커피나 베이커리 매장을 이용할 때도 포인트 적립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CGV나 롯데시네마, 그 다음에 메가박스 등 영화나 공연을 이용할 때도 포인트 적립이 되고요. 또 있어요. GS25, 그 다음에 CU, 이마트 24등 편의점을 이용할 때도 포인트 적립을 받고,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이용을 할 때도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곳곳의 생활 편의 영역에서 결제를 할때 코스트코 리워드 포인트 적립을 해주고 있는데요. 당월 이용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2% 적립을 해주고, 50만 원 미만이면 1% 적립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음식점이나 서점, 차량 주유 시에 인터넷 쇼핑할 때 또는 백화점 이용할 때 여행이나 레저를 즐길 때 이런 그 외의 가맹점에서 이용을 할 때도 결제를 할 때도 코스트코 리워드 포인트 적립 1%를 당월의 이용 금액에 상관없이 1% 적립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그럼 이렇게 적립된 포인트는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적립된 코스트코 리워드 포인터를 바우처로 교환을 해서 코스트코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좋은 특징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코스트코 멤버십 카드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드 한 장으로 입장도 할수 있고 결제까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코스트코 회원 멤버십 카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삼성 카드 있어야 되고 두 가지가 있어야 됐는데 이제
코스트코 리워드 현대카드 한 장이면 입장부터 결제까지 가능하니까 따로 별도로 회원 멤버십 카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코스트코 연간 이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다음에 차년도 연회비가 면제가 됩니다. 연회비는 참고로 1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코스트코 리워드 현대카드 발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현대카드 앱을 설치를 하시고 제휴카드 탭에 코스트코 리워드 현대카드를 선택을 하고요. 본인 인증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시고 약관에 동의를 한 다음에 코스트코 멤버십 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여기서 팁은 현대카드로 코스트코 연회비 납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발급받을 카드를 선택을 하고 마지막으로 카드 정보와 카드 발급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시면 카드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어디서든 쓸 때마다 코스트코 리워드 포인트를 적립받는 코스트코 리워드 현대카드 지금 바로 발급받아 보세요. 저도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제가 주로 이용하는 매장인데요. 제가 추천하는 코스트코 제품 7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먹는 생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브프리 글루코사민 추천해 드리고요. 네 번째는 멸균 우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치즈케이크입니다. 여섯 번째는 올리브 오일 추천해 드리고요. 일곱 번째는 귀리살을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주로 많이 이용하는 제품들이지요. 자, 오늘은 코스트코 제휴카드인 코스트코 리워드 현대카드와 코스트코 제품 추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